제목이 독특하네요. 하웅이 형. 하웅이 형. 하웅이 형. 하응이구나, 응이. 그동안 익명을 요구했습니다. 그동안 컬트쇼에 소개되는 군대 관련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난 그런 게 없었나 생각하다가 드디어 잊고 있었던 하응이 형을 기억해냈습니다. 이젠 추억 속 인물이 되어버린 하응이 형. 형을 처음 만난 건 제가 분대장 달고 전역 3개월 남겼을 때 29이란 나이에 저희 부대에 신병으로 들어온 하응이 형. 군생활을 하다 보면 직감이란 게 있거든요. 이 친구는 군생활을 어떻게 하겠다, 성격은 이럴 것이다. 하응이 형은 그냥 딱 봐도 군생활 더럽게 못하겠구나. 역시나 자대 배치받은 지 3일 만에 하응이 형은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. 당시 한여름이라 덥기도 하고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는데 어디서 애매한 소리가 들려왔어요. 하응. 뭐야? 누구야? 처음에 단서는 잠꼬대인 줄 알았지만 사운드가 아주 독특했어요. 소리는 신병이 침대에서 들려왔고, 야, 조용히 해라! 무슨 잠꼬대를 이렇게 하나? 야, 불 켜봐! 미쳤어? 뭐 하는 거야? 하지만 잠깨 일어난 하응이는 어리둥절하더군요. 야, 너 무슨 꿈을 꿨길래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래? 앞으로 너 그런 소리 내면 가만 안 둔다. 남자들만 생활하는 군대에서 남자가 그런 소리를 내면 정말 더럽고 재수 없는 거 아시죠? 하지만 하응이 형은 하루가 멀다고 잘 때마다 한 소리를 내는 동안 모두가 잠을 설치했어요. 아, 나 진짜 마음 같아서는 베개로 얼굴 한방 날리고 싶은데 저거 괜히 신병 건드렸다가 말년에 영창 갈것 같고 이거 아, 내가 더러워서 참는다. 나중에서 알게 된 하응형의 남모를 비밀. 결혼식을 올리고 3주 만에 입대를 한 하응형은 매일 밤마다 꿈에서 아내를 만났대요. 한참 좋을 때 입대를 해버린 탓에 끓어오르는 욕조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 병장님 죄송합니다. 어떻게 하면 제가 신경을 다른 데로 쓸수 있을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글쎄 뭐 피곤하게 하면 만들면 되지 않을까? 그날부터 하응형은 자다가 하응항 소리가 나면 스스로 일어나 푸쉬업을 100개씩 하고 잠이 들곤 했어요. 하지만 하응항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어느 날 정말 정말 너무도 격렬하게 하응 생활관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황황거렸고 휴가 다녀왔어 조금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더 황황거리고 점점 짬밥을 먹다 보니 적응이 된 건지 간이 커진 건지 더 과감하게 꿈속에서 그렇게 하응형이란 별명으로 부대의 전설이 됐어요. 전역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잊을 수 없는 하응형. 잘 지내십니까? 그형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청중들이 정말 많았습니다.